부럼! 먼저 저에게 압도적 지지를 해주신 서구을 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총선은 다른 총선과 달리 국민이 정치를 한다는 것, 국민이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것을 보여준 위대한 시민혁명이었습니다. 서구을 주민들께서 저를 지지해 주신 이유는 윤석열 독재정치를 종식시키고 민주주의를 복원시키며 폭망한 경제를 살려내는 의미라고 생각드립니다. 그런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제가 사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제가 서구을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면서 우리 주민들에게 공약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주민들에게 제가 행복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은 서창과 남구, 빛가람 혁신도시 접경지역에 인구 100만 명이 정준을 하지 않으면서 여가생활과 교육, 의료생활을 공통을 할 수 있는 밀레시티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한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서구의 체증된 교통을 확 줄여든다고 제가 약속했습니다. AI를 기반으로 한 교통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또한 기존의 도로를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는 우리 서구을 주민들에게 공정을 선물한다고 하겠습니다. 불공정 수사 시스템, 자기가 지은 죄 이상으로 처벌받고 기본권 침해받는 그러한 수사 시스템을 고쳐서 시민 여러분들의 기본권을 고쳐드리는 그런 공정을 선물한다고 약속했는데 이 약속을 지켜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제가 경선 과정에서 또한 그 전에 선거 준비 과정에서 우리 주민들께 약속했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지역 주민을 섬기는 마음을 잃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저의 다짐이 퇴색되지 않도록 늘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독재 정치를 종식시키고 민주주의를 복원하는데 우리 광주 전남이 중심에 되어달라는 이 지역민들의 바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회의원은 선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선을 해서 존재감 없고 의미 없는 다선보다는 초선이라 할지라도 열심히 하고 또한 공부하고 지역민과 소통하고 이 총선의 의미였던 정권 심판, 국민 승리라는 그런 화두를 실천하는 의지,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을 이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밀레시티 기반 구축입니다. 서창동과 남구 대촌, 빛가람 혁신도시 3개 지역이 접경지역입니다. 여기에 밀레시티라는 것은 인구 100만을 이야기하거든요. 3개 지역을 합친 인구 한 85만 될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그 지역을 떠나는 게 아니라 각 행정구에 사시면서 어떤 문화권을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마련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여가생활할 수 있는 시설, 파크 오프레이터라든지 또 교육시설, 의료시설 이러한 시설을 넣어서 문화생활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러면서 3개 지역이 미래를 향해서 성장 동력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든다는 개념입니다. 첫째는 이 독재 정치를 종식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사회의 공정한 풀을 만들고 싶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저를 지지해 주셨던 점, 또한 이번 총선에서 저를 밀어줬던 대로 우리 지역민들이 저를 사랑하시고 계속 밀어주신다면 저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